네, 경제 판독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깜짝 놀랐던 그 5G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는 정말 상승 가도를 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어제 정말 5G 관련주들이 네. 시장에서 시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외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표결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중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1조 달러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 투자안이 하원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리적 인프라 예산안에는 다리와 개보수 이런 걸 포함해서 통신장비 업체들에 대한 투심, 자금이 약 750조, 65%에 되는 금액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벤트가 투심의 모멘텀을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폴더폰 출시가 되면서 갤럭시 Z 플립 3와 갤럭시 Z 폴더 3이 관련돼서 최근에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G용으로 출시가 됐는데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이 확정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고 최대 뭐 구매하고 싶지만 비싼 제품이라는 인식을 바꿔버렸죠. 이런 네. 측면이 최근에 5G 가입자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월 가입자 수가 60만대로 떨어지면서 오류가 됐습니다만 5G 단말기인 플립3가 높은 성과를 내면서 8월 5G 가입자 수가 월 100만 명대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2천만 명도 올 10월 중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3 출시가 14일 공개 행사를 거치면서 4종이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5G 장비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삼성전자의 그 선 출시가 아이폰에 대한 또 가격 그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5G 장비 투자의 압박감으로 높을 것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트래픽이 폭증하기 때문에 현재 6월 말 기준 기지국이 125개밖에 안 됩니다. 국내에서만 해도 4만 5천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는 투자 지연에 대한 한계가 다다랐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 최근 5G 관련 장비주들의 강세의 모습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의 5G 장비 수주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일본 최대 이동통신 업자 NTT 도코모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난 6월에 영국 보다폰에 5G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5G 장비를 수주한 삼성전자가 제조하기 위해서는 국내 5G 장비 업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5G 장비 업체에겐 호재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 시장도 4분기부터 현지 통신사 릴리안스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개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일본도 시장의 점진적인 성장과 함께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유럽 시장도 가세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5G 관련 장비들의 장기적인 성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5G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네.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휴대폰 신제품들이 좀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서 가입자가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부진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글로벌 5G 투자 지연은 코로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대에 부진한 실적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 그동안 당이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또 한 번 그 투자가 지연되면서 투자자의 기대가 좀 늘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올 상반기 5G 그 장비 업체의 가장 큰 부진 원인은 이 삼성전자의 수주 부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AT&T 밴드에서 탈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충격을 줬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재차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중소 장비, 5G 장비 업체들에게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격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국산화 장비 추진과 더불어서 중국 화웨이와 ZTE의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해외 수출 분야에서 삼성의 성과가 절제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셨던 그동안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들이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말씀처럼 수주했고요. 또 이제 투자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인프라 투자나 이런 뭐 아이폰, 삼성폰의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이 장비주들에게 호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뭐 유효하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실적도 보게 된다면 1분기 국내 5G 업체의 2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는 양호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KMW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솔리드와 에이스테크,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은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일솔루션과 기가레인은 흑자 전환을 했고 또한 RFHIC와 이노와이어리스는 큰 폭의 영업이익을 증가했다. 뭐 이런 측면들 대다수 업체들이 1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2분기에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큰 폭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기업도 나타난다는 측면을 보면 국내보다는 해외, 미국 수출 물량 증가에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국내 쪽에서도 설치 장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그 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이 5G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나 네. 뭐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 기술이 5G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두 종목, 두 섹터는 잘 갔는데 5G는 못 갔어요. 같이 좀 상승 모멘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5G 융합 서비스라고 하죠. 뭐 고속, 초저지연, 뭐 초연결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추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 나아가서 산업의 중심에 나아가서 서비스 스마트 스쿨이라든가 메타버스 마켓 이런 일상 속에서도 5G 관련돼서 적용을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5G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5G 장비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메타버스와 함께 자율주행차 같이 가게 된다면 5G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5G를 기다렸었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잖아요. 이번을 한번 계기로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 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내 통신사의 5G 단말기 기지국 설치에 대한 그 투자는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3G와 LTE 관련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저한 이유는 약속 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8GHz 대역을 승인을 해줬고 3사가 아직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글로벌 백신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앞서 모멘텀을 상황을 봤을 때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에는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 주가 수준 대비해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외에도 지금 사실은 5G가 6G로 넘어가기 위한 그냥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뛰어넘고 6G로 가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5G 자체 6G보다는 5G의 어떤 투자가 선행이 되고 그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단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제 5G 장비주 어제들 급등을 했습니다. KMW나 뭐 서진 시스템 관련해서 7에서 8%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과연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추이들 살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연되던 5G 투자가 지연되고 있었고 해외 시장에서도 수주가 부진하면서 5G 장비주들은 올 초부터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자, 어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종목들이 오랜만에 동반 급등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만큼 오늘은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은 반도체와 무선 장비, 주파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올 2분기 영업이익은 45억 원을 기록하면서 11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으로 5G 제품을 본격적으로 인도하면서 벤더들의 공급 물량 증가는 이미 예상이 됐고요.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네 번째 안테나 벤더로 선정되면서 기존 케이블과 커넥터 부품 중에서 5G 기지국 모듈 장비인 AFU, 안테나 필터 유닛을 개발해서 신규 매출원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 AFU가 4분기에는 국내향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됩니다. 자, 이외로 기가레이는 차세대 미니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가운데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니노 마이크로 LED 인프린터 장비 개발을 완료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는데요. 이 장비를 하반기나 내년 중에 국내에서 적용 확대하면서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실적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RFHIC입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버라이즌향 공급 벤더인데요. 삼성전자향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4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실적 개선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 이외에도 공급사를 다변화하면서 캐나다 텔러스, 일본 도코모 등의 추가 공급이 기대되고요.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에 질화갈륨 집적회로 중요도가 부상하고 있는 만큼 관련 수혜를 받아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무슨 의미냐면 5G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초고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해야 하는데 질화갈륨 집적 회로를 통한다면 5G 28GHz 대역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많은 상위 글로벌 웨이퍼 업체들이 RFHIC에게 사업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나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이스테크입니다. 기지국용 안테나와 무선 주파수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지국 시스템 장비와 부품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데요. 예, 글로벌 2위인 에릭슨뿐 아니라 북미와 인도 등 메이저 통신사들에게도 안테나를 진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버라이즌향 수주를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합산 매출이 55%에 달하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를 실적으로 앞으로 분기 최대 실적 행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예, 에이스테크까지 주가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5G 장비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이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KMW가 한 7%가량 외국인 순매수 속에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5G 장비주의 대장주격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으로 탄력을 이 섹터가 받게 된다면 KMW 다시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KMW가 그동안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1분기와 2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락후텐 계약 이행 완료 이후에 매출이 좀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테나와 필터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0% 가까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과 또 국내 투자, 5G 투자의 지연, 뭐 이런 부분들이 KMW에 대한 주가 상승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틀 전 41,900원, 9월 3일 저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네. 저점 찍은 이후에 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수급적으로 좋은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3분기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이 안테나와 이런 필터류 단품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5G 무선통신 데이터와 이런 그 송수신을 하기 위한 이런 소형 경박화를 위해서 일체형 제품도 성공한 바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KMW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가는 현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좀 저가 매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5G 신규 투자, 인프라 투자의 적극적인 점도 재개될 경우에 뭐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 고객 다변화를 또 추진하고 있는 KMW의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적자를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다는 우선 기대감에 네. 오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도 서진 시스템도 어제 8%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리포트가 나왔죠. 3분기 최고 매출액을 네. 달성할 것이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5G 통신 장비 업종만 한 게 아니라 사업이 그렇죠. 좀 다양화했기 때문에 3분기 네. 최고 매출 액 전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친환경, 친경량화의 대표 소재인 알루미늄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서 응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통신 장비와 핸드폰, 반도체 장비 이런 함체와 구조물, 전기 구동 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이 스마트폰 중심에서 노트북으로 확대되는 그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가정용과 전기차용
자동차용 로봇 이런 다양한 매출이 사업이 다각화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서진 시스템은 통신 장비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더 기대가 되고 여기에 5G까지 이제 모멘텀을 얹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좀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주목하고 있다라는 5G 관련주들 있으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캐스터께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도 네.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를 탑픽 종목으로 설정했는데요. KMW와 함께 국내에서 유일한 두 개의 시스템 장비 공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장비는 일반 부품 대비해서 단가가 2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공급 본격화가 추진됐을 때 실적이 레벨이 가능한 그런 제품군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고객사 내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라서 향후에 매출 성장이 큰 폭으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318억에서 내년도에는 822억, 약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MS 2위인 2위와 4위인 에릭슨과 삼성전자의 2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지국 안테나든가 기지국용 중계기 장비, 모바일 디바이스용 안테나 등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장비 관련돼서 수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1일부터 최근 4거래 연속 투신과 연기금이 각각 35만 주와 6만 3천 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아주 긍정적인 수급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5G 관련 주들이 실적이 계속 부진했던 상황이어서 이게 실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으로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언제쯤 확인이 가능할까요? 보통 통신장비 업종과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주와 더불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네. 당장의 실적 견인보다는 수주의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총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인지하시면은 우리가 투자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수주에 대한 그런 뉴스들의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5G 관련해서 지금 시장 전망과 함께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 룸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틴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